자기들은 자기들 현 생활을 찍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빵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거 워낙 좋아하셔서 그 이제 뭐 나무 그늘 밑에 남자분들 저렇게 잘 앉아있더라고. 실제로 가보니까 저렇게 저렇게 앉아있고 양 많이 다녀요. 양이 요거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. 정종 막 이런 거. 차 마시는 거. 네네네. 요거는 같은 거고 이거는 주 우즈베키스탄 실생활. 실생활. 터키에서 그런 분이 주신 거예요. 가져 놓고 이거는 이것처럼 차 마시는 건가. 터키 거고. 예쁘다. 그리고 저 위에 거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오신 선대사님이 줄 게 없다고 저거라도 기증품으로 주신 기린? 거고 기린? 예, 기린? 포크네. 이게 포크 아니고 이렇게 음식을 타는 건데 저는 태수겐트 거 액자를 여기 우리 집에 다녀가신 세 분 집사님이 제가 다시 우즈벡 방문했을 때 저를 위해서 준비한 갖고 올 때 목에 매달고 왔어요. 왜냐하면 짐꾸름에 쌀 수가 없어서. 맞다. 그러면 떨어지니까 잘 맞다. 스케치처럼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근데 또 공항에 때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작품 들고 가는 줄 알고 다 말을 못 해가 또 막 구조 요청했잖아요. 설명하라고. 이야. 요 차들도 다 거기서 이제 저희 집 와서 방문하신 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 집 갖다 주라고 이렇게 저 가만히 있으면 막 들어옵니다. 제가 베푼 거 봤지만 저도 다 받고 있더라고요. 엄청 많이 받아요. 뿌린 게 얼마인데 여행 다니면서 받은 것도 있잖아요. 홍콩은 여행 다니면서 받은 거예요. 진짜 예뻐요. 정말 예쁘다. 어떻게 목사님이 뿅 나는 거예요. 너무 예뻐요. 계속 그 앞에 서 있길래 목사님 혹시 이거 내가 도와주라고